지금부터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님의 홍보대사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혜인님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아티스트 뉴지스 귀하를 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김종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홍보대사 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홍보대사 위촉회와 홍보대사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로서 관세행정 정책 홍보에 큰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하는 의미로 관세청 대표 캐릭터인 마타 인형과 꽃다발을 미니 통감감시국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님의 홍보대사 위촉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세관장 김종호입니다.
지적받으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진스는 데뷔와 함께 국내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 등을 수상하고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10대, 20대를 넘어 전세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류진스를 우리 인천공항 세관에 홍보대사로 요청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항공화물, 특송, 여행자 플랫폼 통과 등을 보여주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며 세계 최고의 관세인경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세관과 류진스가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활주 문화의 확산과 해외여행 활성화로 국내를 찾는 여행객과 해외 방문 여행객이 늘어나고 이에 편승해 마약류, 지재권 침해 물품 등 불법 물품 반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경 단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인천공항 세관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관세 상식을 전하고 불법 행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진스가 인천공항 생각하는 정책 공부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며 류진스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국민과 외국 방문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 K-POP 아티스트 류진스와 세계 최고 관세 행정을 실현하는 인천공항 세관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 세관 홍보대사로 위촉된 류진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진스입니다. 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역할 맡게 된 만큼 관세 행정을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 관광객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웃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세관이 가족이 된 류진스를 환영하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준비한 멤버들 각자의 모습을 보여준 피규어 전달이 있겠습니다. 백광한 세관 운영과장님께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세관 직원과 류진스의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간부님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 위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였습니다.
부장님 되겠습니다.